안녕하세요. 신 몰리 토이스쿨의 몰리 학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에 나오는 무기 왕구들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먼저 관우의 드래곤 블레이드, 다음 조은의 유니콘 스피어, 마지막으로 제갈량이 변신한 마법 도구 매직 브레스를 가지고 짠 놀아볼 거예요. 그럼 한번 몰리 학원으로 떠나볼까요? 짠! 관우의 드래곤 블레이드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먼저 전원을 켜고 윙 열고 관우 영패를 넣겠습니다. 눈을 떠라 드래곤 블레이드. 오, 멋있는데요?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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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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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빛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피살기! 관우 청룡참! 오! 용이 확 나가죠? 오! 멋있어요. 그러면 드래곤 건모! 건모!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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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미사일이 날아갈 것 같죠? 오, 이번엔 피살기! 관우 청룡탄! 역시 피살기는 멋있네요. 뭐 다시 블레이드 모드. 오, 관우의 드래곤 블레이드였습니다. 짠, 이번에는 조은의 유니콘 스피어입니다. 오, 유니콘 스피어 멋있는데요. 그럼 한번 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짠. 오, 윙, 오. 그러면 이번에도 영웅패를 열고 좋은 넣고, 오, 넣고 눈을 떠라 유니콘 스피어. 오, 오, 오. 오, 소리가 예쁘게 나네요. 오, 그러면 이번에는 스피어 모드 더 길어졌어요. 오, 길이가 길어졌어요. 오, 이번에는 피살기를 한번 작동해 볼게요. 이거를 네 번 땡겨 볼게요. 네 번. 좋은 백마충! 말이 이렇게 후 나가는 피살기예요. 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 백마충! 후! 짠! 다시 어택 모드라고 하네요. 어, 오! 까지 바로 조은의 유니콘 스피어였습니다. 짠, 이번에는 제갈량 바로 매직 브레스입니다. 오, 이것은 바로 제갈량이 변신한 마법 도구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속성 그리고 다섯 가지의 전략을 조합해서 신선 마법을 슉슉슉슉 사용하는 겁니다. 오, 그럼 한번 몰리 악어가 착용을 해볼게요. 짠, 오, 몰리 악어도 이제 매직 브레스로 신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 이렇게 손목에 딱 착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럼 한번 이것도 작동을 시켜볼까요? 짠, 윙. 그러면 속성과 전략을 이용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먼저 공격.
뭐라 가네요? 오? 달라지기를! 오? 다스리기를! 공격하기를! 공격하기를 속성을 어떻게 공격해볼까요? 불길과 같이! 불? 물결과 같이! 물? 대지와 같이! 오! 땅? 바람도 같이! 바람. 번개와 같이! 번개. 오, 그럼 번개 같이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신선마법 경례! 오, 번개 소리가 나는데요. 그럼 이번엔 방어를 해볼까요? 방어? 막아내기를! 어떻게 막아내볼까요? 오, 바람으로 한번 막아볼게요. 신선마법 완료! 오, 바람 소리가 나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동! 움직이기를! 번개와 같이! 불길과 같이! 불길과 같이, 불과 같이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신선마법 돌격. 오, 그럼 이번에는 한번 피살기를 써볼게요. 공격하기를. 바람도 같이, 번개와 같이, 불길과 같이. 그리고 이 관우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관우의 화공 청룡참이 나가네요. 오, 신기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조은의 창을 이용해 볼게요. 먼저 움직이기를 조은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필살기 급승 백만충이 나갔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것도 되게 원래 만화에서 이 매직 블레스를 사용하면 상당히 강해지죠. 오, 몰리 악어도 상당히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관우의 드래곤 블레이드, 그리고 조은의 유니콘 스피어, 그리고 제갈량이 변신한 매직 블레스까지 총 3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봤어요. 다음에는 더 멋지고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슈우.